자, 저는 모든 정보 기술은 이 CRUD 안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CRUD를 할 줄 알면 우리 그거 할 줄 아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C는 create 만드는 거죠. 그리고 리는 R은 리드.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핵심적인 오퍼레이션이에요. 읽지도 않을 건데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만들지 않으면 읽는 것도 필요 없으니까 예, create와 read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update와 delete라고 하는 비교적 사소한 작업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지금 React를 이용해서 read하는 거 먼저 살펴봤고요. create는 우리 애플리케이션의 그 데이터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그 코드에다가 이렇게 박아놓은 상태로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또 자명해지죠. 어떻게 리액트를 통해서 크리에이트 할 것인가? 그럼 일단 요거 딱 끝내면 또 한 번 우리 완성한 거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딜리트 하거나 말거나 우리가 이제 선택적으로 선택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부터 리액트 애플리케이션의 크리에이트 기능을 한번 구현을 해봅시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뭘 하고 싶은지를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 겁니다. 잘 들어보시고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설계를 머릿속으로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코드는 여러분이 계속 짜지 않으면 일주일 후에 까먹어요. 이런 생각의 흐름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위치에다가 생성, 수정, 삭제 버튼을 둘 거예요. 이게 컴포넌트 상에서는 TOC와 컨텐트 사이에 새로운 컴포넌트가 생기겠죠. 제가 create 버튼을 누르면, 아직 없죠? 그러면 app 컴포넌트의 모드가 현재 read인데 create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여기 있는 content라고 하는 읽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컴포넌트가 글을 추가할 때 사용하는 컴포넌트로 바뀔 거예요. 그 컴포넌트는 form이 들어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form에 정보를 탁탁탁 입력해서 저장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냐? 앱 컴포넌트의 컨텐츠의 목록에 새로운 컴포넌트 정보가 ID 값과 제목과 본문이 객체로 담겨서 컨텐츠에 추가될 겁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TOC에 표시될 내용들이 늘어나겠죠. 자, 그게 바로 생성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생성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좀 해봅시다. 자, 지금부터 앞으로 우리가 뭐 할 건지를 우리 서로 동기화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이제 수업이 상당히 복잡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쉽게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태예요. 예. 점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신 딱 차리시고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저는 미리 코드를 짜놨어요. 그리고 이 코드가 어떻게 동작할 것인지를 소개해드리고 같이 코드를 짜볼 겁니다. 자, 저는 이 세 개의 모드를 더 추가했어요. create, update, delete. 그래서 create를 클릭하면 app 컴포넌트의 모드가 create가 되고 그에 따라서 기존에 있었던 이 컨텐츠를 표시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read content 컴포넌트였다 라고 한다면 저것이 그 수정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수정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create content로 바뀔 거예요. 해볼게요. 클릭합니다. 클릭 했더니 앱의 모드가 create로 바뀌었고 그리고 컴포넌트가 create content로 바뀌었고 그것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form, input, 그리고 submit 이러한 사용자가 인풋할 수 있는 컨트롤들이 포함되어 있는 컴포넌트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글을 작성하겠죠? 예를 들면 리액트 포 뭐 UI라고 이렇게 하고 Submit 버튼을 누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자, 여기 있는 Create Content에서 여기 있는 Submit 버튼을 누르면
어떤 이벤트가 발생이 돼서 앱 컴포넌트에 컨텐츠라고 하는 저 항목의 기존의 값들이 0, 1, 2 얘들의 값들이 들어있거든요. 마지막 것만 슬쩍 볼까요? 자, 요거예요. 여기에 지금 제가 추가하려고 하는 이 글에 해당되는 객체가 컨텐츠 배열 끝에 추가가 돼서 0, 1, 2, 3번째 데이터가 추가가 되면 그에 따라서 여기 있는 TOC의 현재 하나, 둘, 세 개의 행이 있는데 저게 네 개의 행이 될 겁니다. 아, 정말 말 길죠? 해볼게요. 자, 그럼 해볼게요. 자, 클릭 됐더니 보시는 것처럼 끝에 리액트가 추가가 됐죠? 자, 어떻게 된 거예요? 앱 컴포넌트에 컨텐츠라고 하는 저거에 이렇게 제일 끝에 우리가 방금 추가한 데이터가 자신의 고유한 ID 값을 물고서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것을 딱 클릭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모드가 read로 바뀌고 그리고 selected content ID가 4번으로 바뀔 거예요. 그럼 그에 따라서 본문이 바뀌겠죠. 자, 클릭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read로 바뀌었고 4번으로 바뀌었고 그에 따라서 read content로 컴포넌트가 바뀌었고 그에 따라서 다른 정보가 화면에 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엄청나게 복잡하죠? 자, 우리 조금 고난의 시간이 될 건데 어려울 건 없는데 해야 될게 많아져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